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거는 이제 색조 화장품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이제 하시는 일들이 스킨케어나 그런 쪽에도 관련된 것 같아서 약간 그러긴 한데, 어찌됐건 이 스킨케어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주제라든지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하여튼 좀 봤는데, 뭐 제일 처음에 화장품 관련해서 원료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해드린 게 나을까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색조 화장품의 종류와 원료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화장품이 스킨케어랑 메이크업이랑 기본적으로는 뭐 똑같은 화장품인데, 메이크업만 다른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제 소개를 하면, 여기 소개하는데 보니까 저를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94년도에 화장품연구소 입사를 했다가, 그다음에 처음에 보직이 메이크업 연구팀으로 들어갔었고요. 좀 22년간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계속 근무를 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전 아모레퍼시픽 저는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12년부터 그래도 메이크업 연구 소장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첫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기술 자문을 좀 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까지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작년이 23년이니까 작년 정도면 그래도 세계 한 5위 정도인데, 오디범체로는 뭐 그래도 적지 않고, 올해는 매출로는 한 5,500 뭐이 정도 하니까 뭐 그래도 꽤 커고요.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게 파우더 분체나 원료를 주로 하는 데인데, 원료 회사 뭐 유화제도 뭐좀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한 750억, 이거 사실 여기도 소재업체로는 되게 큰 편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두 군데 하다가 여기 또 회장님이 어떻게 잘 보셔가지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1월 1일부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는 우리 메카에 관련된 분이 없으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연구소 출신이잖아요. 연구소만 했는데 ODM사에서 마케팅은, 그러니까 여기 마케팅 전략사부를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뭐 아모레나 브랜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그게 연구소 업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갖다가 고객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해가지고 상품을 기획하고 그거를 연구원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역할인데, 어차피 올해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말이 되는 날 되면 이제 연구소를 맡아서 하기를 바라긴 하는데, 뭐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ODM사라는 데 이제서는 이제 막 경험을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뭐 화장품 중에는 그냥 뭐 읽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메이크업은 저는 이제 이게 색조 화장품을 우리 아모레퍼시픽에 있을 때는 메이크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화장품에 익숙하지 않는 색조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색조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메이크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메이크업 자체는 이제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고, 아시는 것처럼 메이크업은 이제 원래의 아름다움을 좀더 강조하거나, 여기는 메이크업의 기능은 이거죠. 부족한 부분이라는 게뭐 잡티라든지 기미, 주름, 뭐 여러가지 생기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보완하는 색을 포함한 하단 단계, 뭐 이게 스킨케어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계속 말씀드린 거가 색이라든지 파우더가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 스킨하고는 좀 많이 다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는 제가 분류를 한 건데, 크게는 메이크업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언어가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포인트 메이크업, 이걸 갖다 색조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약간 그러긴 한데, 저희는 이제 얼굴에 바른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페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갔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는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유아 메이크업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파우더 기술, 그다음에 눈에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은 이제 눈 부위를 하는 아이 메이크업, 입술 부위 하는 립, 그다음 네일 에나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유아 메이크업에서 기조되는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비크림도 뭐 아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에어쿠션이 실제로 유아 메이크업에서도 제일 커요. 이걸 이제 저희가 제가 팀장 때 이제 했던 거라 가지고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케어랑 다른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에어쿠션은 유아 메이크업의 대표를 작년에는 제가 사실은 파운데이션 이런 걸 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유아 메이크업이니까 같은데 이제 에어쿠션이 왜 이렇게 가장 커졌는지 막 이런 거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 이제 뭐 성분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분의 구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하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얼굴 전체 바르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있고 나머지는 부위죠. 뭐. 이게 부위별이라고 해서 이런 뭐 제형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 또 놓으니까 한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가 드린 거에도 이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장표는 사실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같은 사람인데 이게 한 개 한 개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데 이게 제품의 종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얼굴 피부톤이 뭐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흥미하지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잡티가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렌즈라든지 뭐 고대하고 헤어 이거 가지고 메이크업으로 보는 거니까 렌즈만 해서 눈이 커지는데 그 다음 이거는 잡티는 커버 안 됐죠. 그러니까 비비나 메이크업 베이스는 근데 약간 달라요. 컬러가 약간 바뀌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부톤이 다 룩들룩하거나 다르는데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제가 입사를 하고 배우고 이럴 때는 집에서 도배를 할 때 뒤에 백지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게 풀을 바르는 것 같은 역할이 메이크업 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먹게 하고 오래 지속되게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가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이름이고 그다음 비비크림은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컨실러까지 들어가면 이게 다 가리지잖아요. 잡티하고 이걸 다 가린 거를 컨실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랑 이것도 똑같지 않아요. 살짝 그 화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파우더를 마지막에 바르면 좀 화사하게 되는 거고 이게 뭐 쭉 미용법이에요. 페이스 메이크업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싸이에는 이제 눈이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하죠. 마스카라 바르니까 눈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은 뭐 이렇게 속눈썹에 살짝 바르는데 펄이나 눈썹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거랑 달라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게 이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카라는 말씀처럼 뭐 이렇게 눈 두드리나 눈 주위에 진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틴터, 립스틱, 볼터치 이거는 이제 볼터치를 볼에 바르고 틴터 바르고 이것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이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코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엄청 다르잖아요. 뭐 어찌됐건 뭐 화장하시는 분들은 뭐 스스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아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 주는 힘이 정말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회계에서는 분식 해결하고 분식 해결. 네. 네. 실제로 메이크업이 네.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고 네. 저는 분자가 가로 분자. 네. 원래 분식회가 거기서 나왔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도,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학교 사진은 뭐 어디 강의하다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봤던 건데, 보시면 딱 첫눈에도 사실 이게 뭐 시대별로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50년대 뭐 화장품이 많이 발달 안 했을 때니까 그냥 외양이 좀 유행하다. 밝은 톤? 피부는 보통은 내 피부보다는 한 톤 밝은 걸 보통 바르니까. 그 정도만 하다가 이제 이거는 제가 넣은 거 이제 오마이러버라고 해서 국내 최초의 캠페인을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71년도부터 사실 캠페인 이때만 해도 뭐 연예인이나 뭐 미스코리아 뭐 선발대 이런 거 하면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막 스폰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때는 뭐 미스코리아한테 바르면 그냥 그것만 하죠. 그때는 막 워낙 트렌드라는 게 없는 시절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했던 거고 80년대에는 이제 칼라 TV가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칼라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
90년대에 이제 반짝했던 거가 복고가 다시 유행하고, 뭐 단발머리 유행하고, 섹시미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조 하여튼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0년대만 돼도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이렇게 뭐 건강기 넘치고, 근데 뭐,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윤기 강체, 이런 말들이 농구가 2000년대부터 사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추럴 메이크업, 뭐, 내추럴 메이크업,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잘 아시는 비비크림, 그 다음에 나중에 쓰면 에어쿠션, 이런 것들이 한 2010년대에서, 뭐, 비비크림은 한 2005년 전에 실제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했을 때고, 팀장 이게 정도인데, 엄청난 아까우시죠. 비비크림이 사실은 아마르페르피비 아니라 지금 제가 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 남기 위해서 엄청 하다가 이제 에구신한 이름도 만들고 이게 만드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뒤에 들어보시면 좀 나름 재밌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여기 보면 거의 화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메이크업을 좀 절제했다고 했는데, 이때 유행했던 게 꾸안꾸라는 단어들, 꾸민듯 안 꾸민듯 뭐 이때 좀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같다고 보는데, 이때만 해도 뭐 매트 다이브터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자가 붙었는데, 매트도 엄청난 매트도가 아니고, 글로도 엄청난 글로도 아니고, 약간 세미 매트 세미 글로, 지금까지는 그냥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종류라고 하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면 또 너무 길긴 한데, 페이스메이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바르는 거라는 건데, 이게 제가 K-뷰티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여기서 2A 케이크, 그냥 글로벌 회사들은 그 당시에 컴팩트라는 이름만 있었던 거가, 우리가 이제 코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그 다음 피부 결정컵이라고 했잖아요. 메이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부 결정을 커버하는 거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인데, 2A라는 용어는 그때 컴팩트만 해도 뭐 코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유럽 것들은 그냥 뭐 퍼프나 이런 걸 발랐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물에 적셔서도 바르고, 그냥도 바른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냥 끝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메이크업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유럽에는 사실은 그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뭐 화장품이 워낙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단계도 많고 하는 게 거의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좀 선도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한국발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적었고, 그다음 비비크림은 아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독일의 이름은 뭐 브레미시밤은 다 아실 테고, 뭐 피부과에서 시술 후에 피부 재생이나 치유에 도움이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메이크업 베이스랑 거의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때에 여기 보면 자외선 차단이, 그때만 해도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이고 메이크업은 사실은 그러면 메이크업이 왜 하고 막 그런 시대에 약간 피부를 갖다 보호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을 넣고 뭐 미백 주름 이걸 우리도 했다 이런 정도였고, 근데 운 좋게도 사실은 아까 2010년대 트렌드 보여줬죠. 이때가 좀 내추럴한 그런 트렌드, 생얼 이것들이 원래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팍 뜯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단점은 사실은 약간 칙칙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다크닝도 그러고, 뭐 생각보다 오래는 못 갔죠. 오래는 못 갔고, 저희 이제 에쿠션이 저희 아브라페시픽이 세계 최초고, 이거는 2008년도에 처음 나갔을 때 1년에 한 38억을 했었고, 2016년에는 아브라페시픽 한 회사만, 우리 회사만 8,500억에 ODM까지 해가 1조였어요, 이거 한 개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근데 지금도 무슨 전 세계라고 어찌됐든 이거는 아직도 안 죽고 있고, 파운데이션이 오히려 죽었죠. 지금은 파운데이션은 오히려 좀 덜하고 그 정도로 큰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게 막 쭉쭉한 거가 어떤 놈인지 나중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에어쿠션을 타 회사에서 하면 특허에 걸리나요? 아, 이거를 제가 2008년도에 했다가 한 13, 4년, 4년까지는 특허를 해먹어가지고, 그때가, 16년까지 됩니다. 그때가 맥스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르페시픽 8,500억 하고, 우리가, 뭐, 크리스탄적 걸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줘요. 그래, 한 1조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코스 맥스가, 정확하게는, 이제, 담지체 기술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린, 그게 특허를 몇 개 썼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이지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특허 사업에서 그냥, 어쨌든 코스메틱 이긴 것처럼 찍으면 돼요. 이제
한 10년간, 8년 정도죠, 정확하게는. 특허를 유지했다가, 지금은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좀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제가 팀장일 때니까 어떻게든 한 5년만 버티다 제가 특허는 진짜 수십 개를 쓰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변리사 했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 회사가 싸워도 하도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가, 변리사도 이게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아까 그 특허 때문에 코스맥스가 했던 거를 때문에 제가 태국에 실제로 이거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론적으로만 딱 깨져가지고 우리는 다르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특허성의 싸움이니까 특허 싸움에서는 기술 싸움에서는 어쨌든 아모르피스비 약간 진원행적으로 됐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에어쿠션이 지금도 시장성이 좀 있나요? 제일 커요 지금도. 아직도 작년도 한 10% 이상 성장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운데이션하고 얘를 죽었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뭐 적어도 이제 우리 아시안권, 동남아 이런 데도 보고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에쿠션이 거의 시장이 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고. 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가지? 꼭 저 위에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만 이제 기술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뭐 어차피 스킨케어하고 조성이랑 이런 비슷비슷한데 메이크업은 뭐 유아 메이크업하고 바다 메이크업 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도 유아니까 WO가 되는 OW가 되는 이렇게 했는데 메이크업은 실제적으로는 W, WS가 거의 다다고 보시면 되고 유분산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사실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무거워서 싫어하고 근데 이게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스킨케어하고 차이점은 파우더죠.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거 에어쿠션 같은 경우도 한 15% 20%는 뭐 태우쳐도 좋고 뭐 색소도 좋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한 20% 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 분산시키느냐와 또 얼마만큼 이렇게 균일하게 바르게 하는 이런 것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아모르피스비 제품이나 저도 지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가 있지만은 냉정하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코스메카 연구원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아직까지는 안타깝긴 한데 제가 개선을 하긴 해야죠. 그 다음에 에어쿠션 때문에 이건 조금 이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우더는 말 그대로 파우더를 이런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컴팩트를 압축을 하니까 말씀처럼 분체가 들어가 있고 알루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결국은 메이크업은 지속성도 그러고 얇게 발리든지 밑장의 모든 것들이 이 분체를 무엇을 코팅을 하느냐 무엇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메이크업만의 기술이고 그다음 스킨케어는 어찌됐건 내용물을 믹스에 만들어가지고 용기에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립스틱도 모든 게 어떤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성형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으로 프레스 하는 것도 있지만 섭씨가 물에 하는 것도 있고 굽는 것도 있고 뭐 이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은 이렇게 ODM사들도 진입하기가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분쇄와 혼합 기술도 메이크업도 컬러가 있으니까 이 컬러 그래서 어쨌든 메이크업은 이런 것들이 다 좀 스킨케어하고 많이 다르다고. 요 아래 기술이 약간 나누어지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술일까요? 전통적인가요? 이거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나눴다는 게 이거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파우더는 모기술이고 예. 유화 아 예. 이거는 약간 차이가 나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오일에다가 피그먼트를 분산하거나 뭐 대부분 오일에 분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스킨하고 같으니까 유화 기술이라든지 뭐 보습제니 뭐 이거 다 똑같잖아요. 스킨케어 쓰는 것들. 근데 파우더가 플러스 알파 있는 거고 이쪽이 나눠진 기술이라고죠. 예. 이렇게는 나눠지고 분체의 표면 처리는 여기 있는 분체가 처리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파우더들 이거랑 이만큼은 성형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건 대부분 이런 대응이 하니까 그래서 나눠지지 않은 100%는 아닌데 약간 나눠진다고 보시면 제가 구별을 해서 좀 주는 거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뭐 아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하나 설명은 좀 나중에 아마 시간이 없을지 몰라서 넘어가도 될까요? 립스틱이 뭐 다 아시는 거고 지금